참 예수님, 오늘은 4월 29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하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건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먹을 것이 남아 버리는 우리들, 물건이 싸니 버리기도 부담 없어 또 버립니다. 다이소에 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사고 쉽게 버립니다. 환경오염을 걱정하면서도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 버리고 사고 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포장을 뜯지도 않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사놓는 것입니다. 빵 문화는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프랑스에서 바게트 빵은 거지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줄임배를 채우게 하는 것은 배려이며 자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줄인 배를 걱정하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디는 음식이 남아서 처치 곤란이고 어디는 음식이 없어서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죽어갑니다. 먹을 만큼만 사용할 만큼만 택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은 누구보다 더 넓은 세상,
곳곳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음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되어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놓는 용기, 바로 나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내 이웃이 아파하고 배가 고파 줄인다면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야 합니다. 주위에 관심 어린 사랑 베푸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